데이터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쌀과 같다고 여겨지는데요.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거래 수익을 되돌려주는 경기 데이터 배당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배당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쌀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일컫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0일 세계 최초로 데이터 배당을 시행하며 데이터 주권 실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기 데이터 배당은 한마디로 경기 지역화폐 카드 사용 관련 데이터에 대한 거래 수익을 지역화폐 카드 이용자인 경기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데이터 배당 시행과 함께 이날 국회에선 데이터 주권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 논하는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들이 이루어진다면 뭐 거기에 공을 한 4개, 5개 이렇게 붙이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선 데이터 배당의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뤄졌습니다. 이건 정말 귀하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배당과 관련된 이 프로세스 또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22일까지 사용 실적이 있는 경기 지역 화폐 카드당 120원을 지급해주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의 첫 시험대, 경기 데이터 배당. 데이터 주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란 이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